여기서는 이걸로 누르는 게 저의 그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어 뭐야 방송 켜졌었네? 켜졌어요. 아우씨. 왜 쉬야? 네? 왜 쉬냐고.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신경 났어. 맞아. 왜냐면 베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언제 켜졌지? 지금 소리도 들어가고 있죠. 네네네. 아 빅시아 여기로 빅시아 원캠 체제라서 모든 게 이걸로 아.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라고 해요? 어? 카하라고 해요? 여기? 파타. 파타예요. 파타. 아직도 파치죠. 파타. 아니 뭐 이렇게 또 아 뚠하라고 뚠펄치마 뚠이 아닌데 이제 아직은 나... 뚠이죠 사실 그래요? 그전과 어. 이제 비교해서 그렇지 한번 뚠은 영원한 뚠 예 네. 코디는 객관적이야 항상 아직 멀었다 아 코디님이 네 피팅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이제 시작이다 긴장 느슨하게 할까봐 이제 또 더 아직은 선생님 뚠입니다. 네. 아직은 코디 선생님. 네. 아직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아직 아 고개 숙이세요. 아직 뚠입니다. 아직 날씬이 아닙니다. 이게 L로만 내려와도 입을 수 있는 옷의 범위가 10배가 늘어나는데. 10배요. 네. 10배. 아 엑스라지. 아직 엑스라지죠. 180, 170 몇이면은 엑스라지가 맞는 거 아니야 원래? 에. 아니 그 소리 왜 자꾸 혼자 채우는 거야? 내가 하고 내가 리액션. 그러니까 85kg면은 옛날에 살 빼려고 하던 때가 보통 이 시작점이었으니까. 아~ 네. 보통 88이 되면은 경각심을 갖고 왜냐면 고딩 때 처음으로 뺐던 게 88부터였거든요. 아~ 첫 다이어트가. 아 그럼 위대한 행보였네요. 계속. 매일매일이 신경 갱신했네요. 미개척지로 방황하고 있었죠. 고딩 때랑 지금도 키도 같이 똑같죠. 아. 성장 끝난 다음에 저는 신검 때보다 지금 4cm 더 컸어요. 20년 어? 동안. 그게 어떻게 되죠? 형, 그럼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혔어. 형 실질적으로 6cm 이상 자란 거예요. 이론상 100살까지 살면 딱 180대. 이론상 5cm 이상 자란 거예요. 계속 자랐어. 너무 아니 칭찬 더 자랐다고 이건 약간 예. 생물학적으로 돌린 것 같은데 아니 칭찬 아니 정수리에 살이 찌진 않잖아요 그죠 아 나 진짜 4cm 컸다니까요 근데 학생 때 악랄한 학주 같은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키 키워줄게 하면서 여기 자로 이렇게 키 키워줄게 진짜 있었는데 그 계란 맞아. 반숙 깨듯이 칼로 아 그랬어요? 예. 형 아마 학창시절 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지. 이 상태였는데 펴져가지고 책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자라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근데 키 잴 때는 우리가 이악 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악 물고 피는데 이악 물고 경추를 세우기 때문에 근데 세워도 이게 여기가 굳어져서 이렇게지 아니야. 이렇게는 야, 4cm까지 차이는 안 나 그래도 건강검진 매년 하세요? 2년에 한 번씩 2년 어디서 하세요? 저 뭐 그냥 근처 큰 병원에 근처에서 그러니까 삼성 강북 삼성 가면은 항상 예전에는 레이저로 쟀거든요 이렇게 어 맞아요 레이저로 재요 네. 맞아요 요즘은 레이저로 안 재지 옛날에 이게 세브란스 갔을 때는 레이저로 안 쟀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이 먹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키 큰다는 제보가 있긴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키 크는 건 약간 그 몸이 진짜 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 펴져서. 운동이나 해서 척추가 굽혀져서. 네. 이번에 재보면 또 커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형, 그 군대에서 대가리 맞기 때문에 펴진다며? 거북목. 저 때는 이제 충성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새끼, 대가리 막어. 아, 그 얘기였구나. 지지하려면 이게 딱 이렇게 해야지. 난 원산 폭격해서 뭐 여기가 눌렸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지하려면 이게 펴줘야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대가리 박으면 안 돼. 지금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79요. 79.
180인 사람이 꼭 70kg 낮춰서 맞지 않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보통 78인 사람들이 181 정도로 올려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 저는 정말 레이저 키재기로 179였기 때문에 1cm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너도 179 아니야? 위인님은 182여도 179라고 내리시는 분이야. 왜냐? 왜? 다른 이들이 그 일부러 올렸다고 생각할까봐 겸허하게 한 스푼 더 키를. 진짜 그건 아닌 그건 아닌데. 그러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광신도라고. 아까 족발 먹고서는 다른 결로 돌려놓고는 카메라 도니까 또. 아까 전에 그 아까는 텀블러 가지러 가셨을 때 바로 먼저 건너가자 그랬어요. 횡단보 버리고. 어? 아니, 그래놓고 그건... 내가 나타날 때 기다렸다고 한 거예요? 아니 기다린 건 팩트고 먼저 가라고 하신 것도 위인님이었어요. 위인님이 코딩해준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이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기다렸다. 근데 생색은 제일 1타로 내가지고 기다렸죠 라고 한 거 보니까 아니 기다렸죠 하셔서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위인님 대답 기다리시는 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얼른 기다렸습니다. 숨도 안 쉬고 대답했는데 분위기 척하면 저기죠 위인님이 척 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어? 뭐 안 갔어 했는데 기다렸죠. 이거는 약간 뭐가 중요합니까? 호민이 형 4cm 큰 게 중요한 거지. 아 그 중요하긴 해. 아까 족발 먹으면서 저의 그 지하철과 기차 행보를 은근히 의심하셔가지고 아 계속 의심해. 그 행적을 계속 아니 의심. 그냥 저는 증거가 있는 줄 알고 아니 뭐 초 84년 85년 거를 네.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증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증인이 돌아가셨대. 그 당시에 어르신들 중에는 좀 떠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 네. 워낙 옛날이니까 위인님하고 우리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증인이 나타나면 진짜 깜짝 증인이죠. 그때 무궁화호를 타고 6시간 동안 내려갈 때 만났던 할머니랑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 할머니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을 것 같고 그렇겠죠. 연로하셨던 것 같고 근데 아주머니 정도는 분명히 어디선가 중간에 내리셨어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 혼자 이렇게 어린이 혼자 기차 타면 막 되게 막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챙겨주세요. 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너는 왜 혼자 다녀? 막 이렇게 말도 막 걸어주시고 그 산도 같은 거잖아. 그런 기억이 나 나도 롯데 샌드 같은 네. 그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샌드 과자를 먹어 이러면서 내밀었어요. 너 왜 안 먹니? 근데 사전 교육 받고 가셨잖아요. 사전 교육을 절대 그런 거 먹지 말고 절대 그런 거 먹자. 아. 거기 뭐 수면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절대 아무것도 먹자고 6시간 버텨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지도 말고 화장실만 가라 그랬는데 할머니도 귤을 까주셨고 아 근데 그것도 네, 안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 먹고 그거랑 샌드 과자 심지어 자기 아주머니가 데리고 온 자기 애들한테 먹이면서 보여줘도 내미는데도 저 배성재입니다 됐습니다. 아 이름은 얘기 안 했죠. 귤을 주신 초일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저 배성재예요 괜찮습니다 호의만 받겠습니다 호의만 받겠습니다. 아, 그 정도의 그 매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니까 그쵸. 아니에요, 안 먹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것 코딩된 대로 막 코딩된 대로. 그걸 의심하신 거 같은데 증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증거 어딨냐고. 증거가 없다는 사실 84년, 아니, 85년 일을 과학적으로 이제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 꾸며낼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괜히 소인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으면 저도 소인배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소인배. 주변 사람 영향 주는 소인배, 대소인배. 대소인배라니요. 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증거까지 일기요. 일기는 사실 어린 나이에 초 1이 그거를 일기를 조작했을 리는 없잖아요. 초 1이 일기를 조작했을 리는 없다. 네. 일기를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부산에 한 달 동안 가 있는 경험 같은 거는 부산 한 달 살이는 인상적인 기억이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실되지 않았기를. 그거를 인스타에 연재하시죠. 일기 하루에 한 장씩. 아 일기를 발견하면? 그 일기에 하루에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일기치를 하루에 하나씩 연재. 실록으로. 필사본. 배비어천가 그 계정 하나 파서 거기다가 일기만. 나 네. 아직도 있어 초등학교 때. 형도. 저도 공시도 막 썼더라고요. 막 로스구이 먹고 감동받아서 막 로스구이 씻고 막 와 멋있다. 그거 올려요 빨리 쭉이 올려. 폴로
펄럭. 펄럭. 펄럭 좋다. 펄럭. 펄럭 좋네. 펄럭. 아이디어가 좋네요. 펄럭 하나씩 올릴게요. 어. 펄럭 하나씩 올릴. 그날에 맞춰서 오늘 4월 14일 뭐 이렇게. 아니 그 라디오 콘텐츠처럼 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아니면 그 낭독이요. 그 아, 필사본을 올리면 아. 혹시 또 이게 어쨌든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로 오디오 콘텐츠로 오히려 옮긴다. 어. 그럼 이제 또 수치스럽기 때문에 수치 플레이 콘텐츠도 되고. 그게 1990년이거든요. 3학년 때 읽으니까. 어. 그 당시 시대상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90년이면 아직 군사정권이었을 때네요. 네. 좋네. 그 막 최루탄 냄새 눈이 매웠다는 얘기가 있어. 아. 어느 동네였는데요? 제기동 뭐 회기 아, 어, 거긴 맵죠. 거긴 맵죠. 왜 돼 있어가지고 그쪽은 매워. 학교도 있고 그쵸. 어. 아니 주로 강북 쪽이 매웠어. 회기 신임은 이쪽 지나면 이제 막 눈이 약 냄새랑 강운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약초 냄새랑 막 그거 섞여가지고 저는 중딩 때부터는 이제 일기장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초딩 때 거는 어디 있을까 모르겠네. 다 있죠. 유인님 뇌 속에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아니 믿어요. 믿습니다. 어 이건 차단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 역시 누구를 보스턴 짜장찌개. 대인배야 대인배. 저희 선물이 근데 왜 이렇게 예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 좋다 좋아. 네? 그렇죠. 혼자 가운데 있는 분이 DJ이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온 약간 뭐 게스트 그냥. 콘텐츠.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한테? 너도 좀 해.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정석인데. 제가 언제 너도 좀 하라 그랬어요? 아니 형이 말 채팅창. 아 채팅창에서. 무능해져 옆에 있으면. 아, 근데 무능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야. 그 거꾸로 해. 무능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작가의 필력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혹시? 약간 아 아니요. 저희는 아니요. 보통 차려진 대로 그냥 가는 편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연과 그걸 보고 네. QCT 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가 백지가 된 경험이 몇 번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사연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석 달 전에.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심지어. 그걸 기억해. 나는 전혀 몰랐네. 혹시 이게 한 마디 한 마디가 또 무게감이 있으면 이렇게 대본을 보통 이제 제가 한밤의 TV연에 가도 인터뷰를 가면은 대배우들 아. 딱 미리 다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안 해서 안 되는 질문이 이만 빼주시고요. 네. 아돌? 네, 뭐 시간은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작가라는데. 하작가요? 아, 상작가 하작가? 가겠습니다. 숙보. 상남자 한남자의 시조. 2011년 라디오스타에서 상남자 어필하는 김경호 놀리면서 네. 썼던 게 최초. 그 뭐지? 계란말이 내려놓을 때 잠깐 제가 아~ 움찔했잖아요. 보니까 부풀어 올라서. 아이고. 약국 가서 바르고 왔어요. 희생이죠. 안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미쳤어요. 손을 두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쳤어. 뭐라고? 미쳤어. 아, 그거 소심하게 혼자 얘기한 거야? 광신도야, 광신도. 화살 초기야, 화살 초. 화살 초. 소신 공양.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이랬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상남자 하남자의 시초 2011년 라디오스타에서 상남자 어필하는 김경호 놀리면서 썼던 게 최초였습니다. 요즘 친투부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소인배 대인배였다가 요즘은 또 상남자 하남자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안될 과학의 궤도님이 침투부에 나와서 하남자 방정식 풀이까지 하셨던데 K이콜 뭐 예 뭐 공식 시트에 찾아보세요. 전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침투부 보셔도 되고. 근데 상남자 하남자 이 썰이 거의 11년 전으로 올라가서 라디오스타에서도 처음 나왔대요. 김경호 씨가 얇은 목소리랑 긴 생머리 때문에 약간의 그 정체성 의심을 받으니까 나는 상남자다 라고 여리여리한 목소리로 얘기했고 MC들이 그걸 놀리면서 하남자 아니냐 나는 중상남자다 뭐 이러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11년 뒤에 침착맨 방송을 통해서 또 유행이 되고 있듯이 예 베텐에서 나온 후여친, 후아내, 후장 뭐 이런 시대를 앞서간 드립들도 언젠가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강사는 도니까요. 예. 자 오늘 이분이 베텐에 왔다? 그러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 분기별로 베텐을 방문 중인 고기동 대표 주펄, 주호민 작가 매주 베텐에 마실 나오는 강동구 대표, 구 이말년 현 침착맨 두 분과 소인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로 함께하겠습니다. 침소리, 펄소리, 뚠소리 콜라보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인배 퍼포먼스. 일상 이 정도 대본 소화를 했다고 박수. 저는 정말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네. 라디오를 듣는 것 같아서. 바로 옆에서 무시라니요. 라디오라고 생각 안 해? 네? 아니, 아니 베텐은 베텐 라디오로 안 보이셨네요. 성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하라고 하면 또 안 해. 성덕했으면. 너무 좋아해서 그래.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고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주 안 나오셔서 그렇지. 분기 고정. 네, 그래서 그 티셔츠 받으셨잖아요. 아, 그거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입으신 거 저희 또 목격하고. 예. 예. 소인배 올해부터 끊쳐. 몸에도 안 좋은데.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남자 특 고정 하남 엮이는 게 싫으니까 이제 상남자 특 그 야생마 특 마구간을 모름 그런 것도 있어요. 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러면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죠. 밥을 먹으러는 가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동선이 일치할 때만 집에 가. 멋있는데?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인데 피아노 쓰시는 그 치시는 분인데 연주자. 네. 나가시면 안 들어. 아 옛날에는 그런 분들. 그 정처 없이 한 몇 달 뒤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있었어요. 또 옛날 그 다큐멘터리 본 것 같은데. 자.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나는 소인배일까 아닐까? 저 인간은 소인배일까 아닐까? 소심하고 쪼잔하고 간사하고 세상 속 좁은 소인배를 명확히 판단해서 호들갑스럽게 놀려드립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 침착맨 주펄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소인학에 이어서 상남자 하남자까지 연구 중인 하남 2인조 구 이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주펄 주호민 작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예. 자,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왕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민 작가 특히 이제 청취율 조사 개연마다 저희 청취율 동시간대 1위를 사수해 주시는 특명을 받고. 아 저 너무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 근데 또 덕분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도 일단 의심스럽고. 아 그럼요.
되고 있습니까? 방송에서는 항상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있거나인데 네. 피해가 없었다는 건 도움이 됐다는 거죠. 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도움이 돼야죠. 쌍천만 작가인데 그럼 예. 지금보다 더 도움이 되고 싶으세요? 혹시? 예? 혹시 지금보다 어떻게 예예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분기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매주 오신다면 저희는 청취율이 이제 아예 하늘을 네. 뚫어버릴 수도 있죠. 매주도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인데. 2주에 한 번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컬트급으로 갈 수도 있죠. 저라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하여튼 지금 저희를 머물러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항상. 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히 있으시다면요. 뭐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 분당에서 목동 멀죠. 그래서 저희도 죄송한데. 예. 근데 사실 또 주우민 작가님의 차량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번개죠, 번개. 번개 같이 올 수 예. 있죠. 아, 근데 순간 이동이죠, 텔레포트. 근데 저는 배텐이 예. 있는 날은 항상 대중교통을 고집합니다. 아, 일부러 고행을? 고행이 아니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네네. 굉장히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럼 차는 왜 샀어요? 그거 저희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3개월에 한 번씩 이번엔 타고 오시겠지? 아. 기다리는데 그 스포츠카 네. 거의 무슨 전설의 동물처럼 타고 다니시긴 합니다. 제 방송 나오실 때 보면은 타고 오실 때도 있고 안 타고 오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안 타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날은 안 타려고 합니다. 체력을 네. 보전해서 오려고요. 아,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땐 그 막 어렸을 때 막 자동차 조그만 모형 있었잖아요. 예예. 실제 모델 예예예. 그 미니카 가지고 예, 예 미니카 사실상 그 10대주 버전이에요. 그냥 구경. 아 그거를 그냥 키운 거라고요? 사실상 피규어다. 빅 피규어. 예. 집이 크니까 또 피규어 자리도 크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침착맨이 주펄의 거짓뿐인 삶. 포르땡 스포츠카는 SNS용이다라고 하던데 그.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일할 때마다 항상 타고 다니고 있고 물론 베텐에 예. 올 때는 안 타지만은 자주 타고 일할 때 항상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뭐 이렇게 그 신발도 네. 어디 깨끗한 대리 석바닥 갈 때는 구두를 신고 네. 또 저기 이제 뭐 흙바닥 갈 때는 운동화 신고 네. 또 뻘에 들어갈 때는 장화 신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약간 뻘? 네? 아 그런 거예요? 뻘이 아니고 예. 장화 들어줄까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주뻘 냄새 뵐까봐? 냄새 뵐까봐? 아, 오히려 예. 여기는 정장을 입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착맨은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베텐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구독자들이랑 마주쳐가지고 사진도 찍고 맞습니다.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저희 베텐을 쭉 했잖아요. 침착맨은 꾸준히.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진짜 SBS 바깥으로 저희가 항상 밥을 먹으러 걸어나가면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그 이동을 못해요. 저희가.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그 확실히 저도 체감이 된 게 예. 자주 같이 다니는데 그 유퀴즈 나오신 예. 후로 네. 굉장히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늘어났고.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오늘 그 본 것처럼 배디님 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거의 세발 어그로가 네? 잘 끌리는 분이 같이 있어서 아, 저희가 세트로 있으면은 세트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더라고요. 확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보통 방송국 로비 정도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사람들이 자주 하거든요. 미디어니까 네네. 방송 로비부터 이미 좀 흔들리고 저희가 길을 건너는데 그 근처 방송국 PD님 제작진들이 예,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이게 보기 드문 광경이거든요. 네. 주민 작가님이 이제 멀리서도 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진짜, 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네. 거의 그 산산 발견한 10만이를 표정처럼 목동에서 뭐 우단바라가 막 이런 느낌으로 달려오는 그 눈빛, 광기의 눈빛들. 오늘은 저도 좀 사실 당혹스러웠어요. 좀 아, 그래요? 많으셔가지고 생각보다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아무튼 저희가 사실 1월에 뵀을 때 그때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는데 네. 그 주펄 작가님이랑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침착맨은 이제 금연을 하고 아, 그렇죠.
저랑 침착맨은 좀 순조로운데. 네. 주펄 작가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반대로. 아. 조금 더 바운스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예, 예. 2월 초 설에 이제 역병에 걸리고 코로나 그 이후로 이제 컨디션 난조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 저도 걸렸어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면역력이 저도 좀... 걸렸죠 뭐. 예. 아, 네. 전 다리도 다쳤었어요. 네. 하지만 주호민 작가님은 약골이잖아요. 그렇죠. 컨디션 난조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잖아요. 강인한 아, 보호 보호. 그러니까 강인한... 약골이 무슨 보호야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나약했습니다. 아, 나약해서 정신적으로? 제 스스로를 좀 내려놓고 예, 예. 좀 이렇게 관리를 굉장히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오. 네. 기침을 계속 좀 하셨고 예, 예. 그 여파가 좀 세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침착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방 베텐에서 한 약조가 네. 청취자들과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 지켜온 거지만 주민 작가님은 베텐에서 그냥 하나만 하니 그냥 던지고 아니 지켜야 되나? 뭐 아니 아니 혹시 지키려고요 이제 아직 예. 근데 많이 남지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예예 한 달만에 가능하세요? 아예 그럼요. 저희 거의 도원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 사실 예. 그 침착맨님은 뭐 만화 그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일주일이 주어지잖아요. 예 수요일이 마감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화요일부터 화요일에 그리죠. 네. 네. 슬로우 아, 스타터기 때문에. 예. 자신 있습니다. 아 스포, 막반 스포트. 그럼 뭐 몇 킬로 정도 하실지 뭐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최소 체중의 10%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10% 일주일만에 10% 한 달만에 10%는 오 꽤 많은 거죠. 만약에 70킬로라면은 7킬로를 빼는 건데 네. 상당하지 많은 않습니까? 거죠. 상당한 거죠. 어 그럼 지금 몇 킬로? 근데 8kg 지금 그 분모가 늘어났잖아요. 분모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든 거죠. 네. 8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라고 아마 아 8kg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7.5kg? 7. 몇 정도?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7.5kg 아직... 한 달에? 아니 실패하면 그쵸. 그러면은 환원. 어디에 환원이요? 전 재산 환원. 전 재산. 전 재산 환원이요? 환원이요? 네. 다이어트 실패했다고요? 네. 아하. 저희가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예, 이제 슬슬 리워드와 페널티. 근데 저희 둘은 너무 순조로워가지고. 예, 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저는 잘못 골라서 잘못 정했어요. 저는 난이도를. 금연으로 하면 안 됐어요. 다이어트랑은 비교가 안 돼요. 채팅창에 그러면 전재산 좀 그렇고. 네. 그 스포츠카 베텐 청취자 추첨 상품으로. 어? 어? 딱 적당하다. 스포츠카 적당하다. 그 정도. 전재산은 제가 생각해도 좀 전재산에 한 뭐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좋네요. 고, 예. 그래요. 어차피 네. 네. 형 집에서 예. 작업실 가는데 그 5분 거리밖에 안 타잖아요. 예. 그럼 그걸 뭘 타도 상관없잖아 사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할부를 이전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야 지독하네. 아 그게 아직 있군요. 아 그럼요. 그거 어떻게 제가 돈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 승계를 해야 되나. 아, 예. 절레절레. 진짜 정말 여기 베테랑이 그 몇 번 안 오셨지만 최소 인배 느낌이네요 지금. 이 드립은 최소 인배. 역대 최소.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최하 남자네 이행하지 못한다면 정해 주시는 루틴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에. 어? 오? 그게 더 좋은데요? 오, 네. 어, 스포츠카 이상이죠. 예. 네. 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는 얘긴데. 그럼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럼 저희 베테는 네. 그 파워FM 3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예. 더블 DJ는 어때요? 아, 저는 좋아요. 어, 저는 좋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 베디님이 일정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반절을 맡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컬투도 과거에 그렇게 들어갔던 게 뭐 한 어? 분이 뭐 이렇게 스케줄 있으면 한 분이 지켜주고 그렇게 어? 약간의. 오! 컬투처럼 배쭈! 지금 그... 배쭈 조합! 배쭈! 배쭈 텐! 배쭈의 텐! 어 배 빼도 돼요! 펄텐이라고 해도 됩니다! 펄텐이요? 예예! 예. 펄텐! 이미 텐에 저의 뭔가 느낌이 배펄쇼. 녹아있기 때문에 배펄쇼! 배펄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조건이라면 분명히 머릿속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 예. 놀랍게도 침착맨의 머리를 거치니까 데일리가 있었어요. 아 정말... 예. 10시 탈출 배추쇼. 배추쇼요? 배추쇼? 배추쇼. 예. 좋다. 아. 배추. 어, 이러면 저희 청취율 이제 저희 그동안 동시간대 1위에 정체돼 있었으나 이제는 당당히 탑10 안에 드는 프로. 그러니까. 예.
진짜 파격적이에요. 저는 이 정도까지 배포가 크신지 몰랐어요. 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데일리까지는 또 말고 위클 어? 격주 영어도 몰라가지고 조건 변경? 아무튼 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다크 얼음 시건을 시건이요? 시건은 뭐예요? 말을 그 집어먹는다. 아, 말을 먹는다. 실언도 아니고. 정말 침착맨한테 이렇게 목덜미 같은 걸 한번 내밀면. 그렇죠. 핏불이죠, 핏불. 아,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놓질 않네요. 예. 아 그리고 그 웹 예능 찍으실 때 배텐 그 티셔츠를 입고 가셔가지고 아, 이걸 또 네.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 또 감사하네요. 아 네. 왜 이거 중요한 일 같은데 이걸 입고 왔어요. 그 침착맨이 옆에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네. 꽤 격식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왜냐면 침착맨이 그냥 검정 티를 입은 걸 보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호민 작가님이 격식 없이 상남자 특 아무거나 입음. 어. 그냥 그날 그게 그냥 제 위에 있었습니다. 야. 옷장이. 거의 이미 DJ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DJ의 느낌, 준비가 된 그 인재고 충성도가. 실제로 옷을 오늘 입으신 패션도 네. 소개를 해주시면은 좀. 아 여기 이제 뭐죠? 그 악마를 잡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룬. 쓰이는 룬이라는. 제가 이거 비키니인가요? 뭐 이게 뭐죠? 오르트 줄 뭐 그런 건가? 이게 뭐 이게 뜻은 이게 네. 글씨 뜻은 없어요. 룬 문자가 새겨져 있는 아, 그 네, 룬이에요. 네. 새로운 문자군요. 네. 예. 그래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입고 온 거죠. 그때 입고 나간 거랑. 위에 있어서.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론 좀 길었는데 오늘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내가 소인배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이 소인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드리고요. 소인배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삐치지 마시라고 선물 통흑 마늘과 탈모 샴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번일님 거를 침착맨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개그맨 이상준 씨 열혈 팬입니다. 근데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누구냐길래 송중기라고 대답했어요. 저 소인배인가요? 왜 난 이상준 팬이라고 말 못했을까요? 아, 이건 상준 씨가 뭐가 됩니까? 예. 이걸 저희가 소개한 것부터가 좀 죄송하네요. 그냥 팬도 아니고 열혈 팬인데. 네. 좀 지독한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사연이 그 석 달 전 원고에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대로 이제 석 달 후에 발효된 채로 아, 결국 네. 이상준을 끝내 욕보이겠다는 그, 느낌으로 메인 작가가 넣어놨어요. 네. 사연을 폐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 사연이 좋았나 봐요 작가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메인, 말을 못했을까. 메인 작가 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상준님에게 그 좀 신뢰가 될까봐 저도 말이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뭐 그 프로그램을 같이 또 작년에 하고 또 그 인연으로 여기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아, 제가 오셨어요? 또 여기서 예, 욕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오빠 생각이란 프로그램에서 같이 옆자리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 네. 어땠어요? 굉장히 서윳하십니다. 어. 네. 그 제가 매니저도 없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대기실에 있으니까 제 밥까지 시켜주셨어요. 아우. 도시락까지. 아 도시락을 당했죠. 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예. 갚아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면. 어. 되게 과묵하게 먹으라고. 아니 되게 멋있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입이 거친 것 같고 막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독스러운 느낌이 있는데도 또 카메라 안 돌 때는 되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 너무 됐어요. 괜찮고. 예. 실제로도 저도 그러니까 이제 베텐에 올 때도 뭐 한 달음에 달려와준. 예. 지금 엄청 지금 흐뭇해 하시겠는데요 사연자분께서. 그렇죠. 예.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연예인분 예. 미담을 듣고 계시니까. 말하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예.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화들 미담이 많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저희만 인성 안전하고 메인 작가 인성은 안 좋아졌네요. 그럼. 이 사연을 굳이 킬하지 않고 석 달을 묵혀가지고 여기서 더다나 네. 그때 걸러졌다는 걸 보니까 네. 오늘은 절대 안 걸리게 1번 사연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인 작가님이 그 최근에 염색을 하셨어요. 네. 투톤으로 용모를 꾸미기보다는 인성을 먼저 꾸미는 게 그렇죠. 예. 투톤 브릿지를 했는데 어쨌든 사킨 매기 사연. 예. 예.
그러면은 당당하게 말하라. 네.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우리도 배성재 팬이라고 안 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근데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샤이 베텐너가 좀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분의 소인배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세번일님의 소인배력은? 소인배죠, 일단은. 소인배고. 아, 네, 뭐 당당하게 말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소인배고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진짜 소인배인 게 네. 여기에 사연을 보내서 네. 또 정해달라고 하고 있어. 자기가 소인배인지 아닌지를.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줄까봐.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모든 사연자분께서 예. 소인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렇네요. 네네. 이거는 사실 소인배 맞고 예.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한 작가는 정말 최소인배. 최소인배. 아, 네. 초소인배. 다시 말씀드리면 용모를 꾸미기보다 마음을 갖거라. 가꾸시는 게. 이게 배텐입니다. 예. 두렵네요, 정말. 예. 자, 슈프림 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용모 빨리 보여주세요. 굉장히 그 신기한 그 멋있어요. 안에 그 머리카락을 90년대 스타일. 어 밖에랑 안쪽이랑 좀 다르게 하셔서. 아직 최악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그 중국 매미. 아. 어 생겼는데? 중국 매미. 중국 매미. 아니 그게 와 이거는 아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쨌든 셀프 염색이 아니라 샵에 가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앞뒤가 다르다고. 샵에서 이 머리를 해준 그 선생님이 네. 이걸 듣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 같아서 그냥. 와 다 머리 이쁘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쁘다라는 걸 깔았는데. 네, 그 구조만 중국 매미 같다는 아니, 이제 한 번에. 구조만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 야 생각들 찾아봤는데. 이거 그 옛날에 문제 있었어요.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개체 수가. 와 샵에 있는 선생님이 약간 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마상, 뭐 마상.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카메라 베텐에 나오시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상. 기대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베텐 찾아봤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헤어샵 안 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 카드를 급하게 쓸 정도예요? 아, 제가 예. 야 이거를 한 번에 예. 와 불 끌라고 거의 이거는 소장된 칼을 꺼내시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뉘우치신 것 같고 놔드리도록 하죠. 이 정도면. 야, 요즘도 5,000원인가요 커튼? 요즘 뭐 5,000원이요. 저 마지막에 블루클럽. 제가 마지막에 했을 때 5,000원이었는데. 블루클럽도 사실 7,000원 했던 것 같아요. 블루클럽 등장하기 전에는 원래 더 비쌌으니까 아, 5,000원 적은 진짜 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피해자는 어느 정도 가해자에게 시간을 두면서 예. 사과도 받고 또 이제 그 약간의 분노를 표출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얼른 편해지기 위해. 예. 편해지기 비난 본인에 대한 비난을 그러니까, 따갑기 때문에 즉시해서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 샵 선생님이 뻘쭘해지는 느낌.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분기마다 돌아오는 청취율 조사 특집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하고 있고요. 92 말년 현침 창맨 그리고 소인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주펄 주우민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엔 그 소인배침님 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죄송한데 예? 사연에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아, 등급 아, 예. 등급제인가요? 아니 등급 표시해 놓으신 등급이 거예요? 아니고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이 오이를 못 먹는 편식쟁이인데요. 밥집에서 아주머니가 오이 냉채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억지로 꿀떡꿀떡 먹고 오이 냉채 한 그릇을 싹 비운 저 소인배인가요? 아니면 못 먹는 오이를 쿨하게 먹었으니 대인배인가요? 대인배는 아니죠. 근데 진짜 우연히 저희가 오늘 족발 아, 냉채 족발을 또 먹고 그래서 오이 가지고 얘기 좀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오이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못 느끼는 어떤 역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누 같은 좀 예.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약간 저는 고수를 못 먹듯이 네, 네. 예. 계시죠. 예.
실제로 막 그런 모임도 좀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이 못 먹는 사람들의 모임. 아, 모임이 있어요? 예. 그런 모임이 있다고요? 옛날 얼굴책 때 그 큰 규모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오히려 미식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더 그 미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 우리 메인 작가가 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이를 못 먹어서 네. 아까 그 지금 찬양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미식가라고요. 미식가. 네. 저희 아까 노래 나오기 전에 디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년이 편한 메인 작가 판단인가요? 매미 작가라고 하죠 이제. 네. 예. 메인 하, 별명 한 천 개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소인배일까요? 대인배일까요? 이걸 먹는 거. 소인배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머니께서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본인이 너무 그냥 아 이거 신뢰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막 의식하고 정작 아주머니는 그냥 쿨하게 그냥 먹든가 말든가로 약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음식점이니까 네.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간 다음에 치우려고 네. 볼 때 어? 내가 서비스를 준 걸 건들지도 않았네? 이러지 않을까? 서운할 수 있죠.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만 번 치운 식탁이라면 아, 아, 뭐 눈 감고 치우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그냥 뭐 아, 서비스로 그냥. 했는데 제공했는데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네. 꽤 있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저는 일단 저도 소인배라고 보는데 왜 대인배가 아니냐면 대인배는요 못 먹는 오이 냉채를 원샷 하고 까먹어요. 아, 아. 탁 치워버려요. 뭔 일 있었나? 예. 나는 소인배인가 대인배인가 소인배인가 대인배인가 아니 나 쿨하게 먹었으니 나 대인배?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소인배죠. 아하, 접근 그러네요. 방식이 아예 달라요. 메커니즘이 소인배적 메커니즘이에요. 아무 그러니까,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대인배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이 보는 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아 객관화를 굳이 아, 해가지고 네, 그렇죠, 항상 그렇죠. 셀프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네네. 자신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 일단 먹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비스는 먹어야 된다? 아니죠. 제 남기는 대인배도 있을까요? 남기는 대인배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일에 대한 자세. 전전긍긍하면 소인배예요. 아하. 안 먹고 그냥 쿨하게 왜 안 먹었어? 어? 왜 뭐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었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먹었으니까 나는 대인배인가 소인배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는 자세. 전전긍긍 안 하기. 네. 그리고 또 오이는 실제로 못 먹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손도 안 대도 아 그냥 오이 못 먹는 사람인가 보다. 넘어가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아 근데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대인배였던 것 같은 게 어, 예. 며칠 전에 그 합정동에 카페를 갔는데 네? 사장님께서 저는 이제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어, 예. 진짜 맛있는 특제 주스랑 아. 이 케이크를 잔뜩 갖다 주시고 살찌는 걸. 네, 그래가지고 어 그냥 먹었어요. 어, 예. 싹 비우고 네.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난 거 보면 이건 대인배 특이. 이건 대인배죠. 아. 이건 대인배. 그리고 뿌듯하네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눈을 이렇게 조용히 잠깐 뜨면 소인배예요. 아, 이 지금. 입 모양도 완전 이모티콘이에요. 사실 자기랑 상관없거든요. 남에 대한 평판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심술이 난다? 아 그게 아니고 너무 그 침착맨님이 평소에 예. 그 배성진님 찬양하셔가지고 아. 거의 뭐 그 드라마 이? 지옥에 나오는 네네네. 화살촉처럼 배살촉이에요 진짜 배살촉. 아니, 긍정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대화를 왜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배살촉. 배살촉. 사실 침착맨이 어떤 위인화 작업을 할 때 잘 듣다 보면 네. 되게 열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리고 있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분은 소인배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7715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길래 밥 먹으면서 장난으로 회사 사람들 나이를 맞춰보라고 했죠. 제 나이는 41살인데 저보고 43살? 이러는 거예요. 저 나름 동안 소리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살이나 올려서 말하니까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새로운 신입이 눈이 나쁜가?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신입 친구 제 속뜻을 알아먹었을까요? 솔직히 이 신입이 센스가 없는 거죠? 아니면 제가 소인배인가요? 신입한테 복수를 받는 거
어, 마지막에 울리네요. 울림이 있네, 울림이. 복수할 방법 없나요? 저 웬만하면 글 보고 이렇게 막 심적 울림을 받지 못하는데 어. 방금 울렸어요. 동시에 그리고 다 웃었잖아요, 그죠? 이 표정. 네. 네네. 이게 굉장히 그 점진적으로 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느껴지네. 글 쓰는 중에. 아니, 예.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문학 시간처럼 줄을 치면서 이게 보게 됐는데 네네. 또 이제 관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 새로운 신입은 눈이 나쁜가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난스럽게 나 밑줄을 쳐버렸어요. 아니 이게 장난이라뇨. 그죠. 장난 아니죠. 네. 네. 정말 부들거리면서 네. 그나마 이제 이학물 그 얘기한 내뱉은 말인데 그걸 네. 장난스럽게라고 저희를 굳이 예. 너무 불편하죠 자리가. 네. 어. 그리고 제 속뜻을 알아들었을까요라고 안 쓰고 알아먹었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포인트 너무 잘 짜셨어요. 알아먹었을까요. 야 이거 알아들었을 그러니까, 알아먹었을 처먹었을까요. 저 거의 이거 그렇죠, 느낌 뉘앙스는 그렇죠. 아, 굉장히 예. 그래서 분노가 예. 분노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근데 분노 대인배도 분노는 할 수 있잖아요. 대인배도 분노는 할 수 있죠. 이 상황이 분노할 상황인 거 아닌가. 어 근데 두 살 정도. 어 분노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네네. 이벤트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이 맞춰봐. 네 이걸.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유쾌하게 시작하셨다면 유쾌하게 끝내야 된다. 본인이 아. 유쾌하게 열었다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열었는데 아 그거를 어 거기에 호응을 해준 사람한테 그 좀 아 좀 실망이다 이러면은 곤란하다. 아하. 자세가 보통 이제 군대에서 신병 들어오면은 병장이 네. 나 몇 살 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이분은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놀이 자체도 썩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병장이 하시고, 네. 병장님이 물어 병장이 이등병한테 물어보는 것까지는 사실.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는 수준인데 그렇죠. 행복하니 뒷짐지고 아. 나 몇 살 갔나 물어보면 아.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행복하니 한 70살 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40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어린 분들도 있어요. 네. 예. 네. 주임원사가 아니라 네. 행복하니면 30대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아무튼 이거는 근데 진짜 상처 받으셨나 봐요. 네네. 왜냐면 41살 최소 41살까지만 생각해 보고 그 이상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은 했습니다. 좀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예. 네. 근데 아무튼 소인학 권위자께서는 지금 엄청 때리셨는데. 아 예. 이제 소인학 권위자로서 예. 이 글에 들어있는 이 분노를 유추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이 철저히 계산하에 들어간 어? 유머의 일종이다. 아~ 본인을 소인배로 꾸미기 위한 아~ 그래서 웃음을 주기 위한 고도의 유머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프로레슬이 네. 예, 합을 맞춰서 그 악역을 맞는 거죠. 아~ 왜냐면 그걸 해야지 래퍼치로 즐기니까 철제 의자로 머리도 좀 깨지고 네, 엔터테인먼트 네. 즐길 수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분석했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아~ 예상을 해봅니다. 패션 소인배다. 어 그렇죠, 네네. 오~ 네. 구성이 완벽해요. 네. 그래요. 치밀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어떤 저희가 글을 읽으면서 바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네. 분석할 부분도 군데군데 있었다는 거 보면. 네. 상당히 문장력이 있는 배인배다. 그러니까 소인배를 꾸며낼 줄 아는 그 웃긴 사람. 오, 개그력 있는 분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야, 이 행간을 읽는 역시 소인학 권위자예요. 이 저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가짜 소인배라는 거죠. 위장 소인배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을 뻔했네. 네네. 그러면 지능적인 배인배? 그것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근데 하지만... 노안인 건 확실한 거죠. 아 근데 두 살 차이면은 뭐 41살인데 43살이라고 했다는 거는 거의 그냥 뭐 근사치니까 딱히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때 사회적으로 약간 낮춰주는 게 예인데 그렇죠. 43살로 봤다는 건 거의 50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47에서 신이라고 보면 아니면 또 그런 걸 물어보지 말라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싸움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대단한 게 네. 주훈 작가님 대단한 게 그 머릿속에 네. 그 소인배 알파고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소인배적인 상황을 다 찾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 정말 탐복합니다. 대답한 사람이 그거를 다 노려가지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다. 알파소. 야, 진짜. 이 짧은 시간에. 그렇죠. 알파소. 이건 진짜 권위자입니다. 네. 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배성재의 텐 오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주펄 작가님 그리고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명 이님 거 주펄 작가 소개해 주시죠. 배 아플 때 휴게소나 지하철역 등 공중 화장실 이용 가능? 저는 집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고 난 후 가족 중 누가 문 앞으로 서성거리거나 발소리가 나면 신경이 쓰여서 볼일을 잘 못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큰 볼일만큼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해결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공중 화장실은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옆 칸에 누가 들어오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공중 화장실은 못 가는 나 소인배인가요? 네. 아무리 대인배여도 사실 좀 이런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다는 건 이제 뭐 큰 일일 가능성이 있죠. 네. 뭐 남자분이 보내셨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 있고 예민한 분들 있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무보다 예. 일단 화장실 들어갔을 때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집니다. 어? 그 포레스트 검프의 예.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그것을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명대사가 있거든요. 공포감이 있죠. 그래서 난 닫혀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약간 그 판도라의 상자 열었을 때 네네. 메두사가 튀어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다 경험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또 열었는데 그게 깨끗한 경우면 너무 이제 기쁘고 또 예상했던 대로 뭔가 이제 초콜릿이. 아, 왜 또 컬러도 다르지 않아가지고 예, 초콜릿을 비유하셔가지고. 그래서 예.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신경 쓰이고 저는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 잘 이용합니다. 네. 열려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청정한 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깨끗한 느낌이라면 네, 옆 칸에 네. 누가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아 그거는 한번 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물을 한번 내려서 그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나 다 있어요. 뭐 그렇게 좀 뭐 그런 거요. 나 있어요. 있죠. 뭐 그런 거, 무슨 인기처럼 좀 내죠. 네. 뭐 이렇게. 네. 그래요? 전화도 일부러요? 서로 이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통화까지는 안 하고요. 아니, 꼭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가면. 네. 뉴스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소리 키고요. 예. 그리고 그냥 뉴스 보는 거 되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안에서도 뭐 그냥 유유자적 하구나라는 느낌도 줘서. 이 왜 옆 칸인 사람은 또 서로 긴장한 게 있잖아요. 저 네. 사람이 나 신경 쓸까봐 내가 신경 쓴다가 있는데 나갈 때 마주칠까봐 그렇기도 하고 네, 타이밍 맞으면 뉴스 그쵸. 보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저 사람 그냥 바깥에 있는 신경 안 쓰는 거라는 느낌이 드니까 배텐 틀어놓지 마시고 침투부 드는 거 어때요? 좋죠. 어울리죠. 좀 영양가 없는 내용이 화장실 유머. 네, 화장실 유머 나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옆 칸에 누가 들어오고 뭐 신경 쓰이고 가족들이 문 밖에 서성거려 가지고 뭐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보는 게 뭐 어떤 뿡 소리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게 실제로 대놓고 방귀를 뀌는 효과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순화된 용어 없을까요? 가스 소리? 가스 배출 소리? 예예. 근데 이게 문을 사이에 두고 네네네. 대놓고 방귀를 낀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어색해서 그런 건데 네네. 이걸 좀 잠깐만 그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네. 소인배도 대인배도 아니고 그냥 정립이 잘못돼서 그래요. 네. 밥 먹을 때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변기에서 뿡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변기 물을 한번 내린다는 게 예. 그 방해 노이즈를 만들어서 예. 그런 어떤 닭 회치는 소리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재즈 어떨 거야? 트럼펫 트럼펫을 갑자기 붙다고요? 아 하면서 아 그걸 켜요 아니면 켜놓고 본인이 연주를 해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연주를 해요? 연주 한 사람 듣던데 뭐 일종의 비트박스라고 볼 수 예. 있겠죠. 뭐. 네.
약간 그런 트럼펫이나 뭐 트럼본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수치스럽긴 해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쵸. 다른 볼일 소리 전체는 사실 그게 당연한 공간인데 그게 다라고 봐요, 사실. 네. 그거랑 이제 냄새. 그 두 개가 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화장실 원래 그런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예, 누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고 네. 근데 이제 저조차도 좀 참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옆칸에서 막 스캣. 뭐 일발, 단발 사격을 하든가. 예예예. 예, 예. 뿡, 뭐 이렇게 하든가. 아, 나 뭔지 알아. 스캣과 그 비트박스. 어, 연발로 해서 드르륵 하든가. 아,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빠빠빠빠빠 이어가. 이어가면은 저도 좀 아니 좀 중간에 한번 끊어 주든가. 아하. 그래요. 아무튼 어우, 재즈네요. 예. 아, 이게 재즈네요. 이게 재즈네요. 예. 그럼 저도 약간은 그게 좀 심술 나더라고요. 아, 서울 재즈 페스티벌. 아무튼 예. 뭐 지나친 스캣은 소음에 가깝다. 소음에 가깝다. 1단계 지상파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2단계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할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이분은 공중화장실 못 가는 분 소인배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소인배라고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는 뭐 생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이 정도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또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약간 좀 위생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용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소인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아하.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덜 급한 사람이다. 침착맨도 소인배는 아니다. 저는 아직 그 화장실에서는 그 단발이나 연사로 갈기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아직 안 깔려 있어서 펌웨어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를 구분하기 이전 단계다. 아. 조정관을 아예 돌리질 못한다는 프로그램 설치를 해놔야 된다. 아, 네. 네. 자, PD가 아까 마무리해달라고 써놨었어요. 아, 안 쓰실 거. 이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마무리. 자, 네. 주호민 작가님 또 왕년에 감사드리고 네. 침착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 통흑마늘과 탈모 샴푸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흑마늘하고 탈모 샴푸는 네. 계속 매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어, 왜요? 좀 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저 올 때만 딱 아니요. 탈모 샴푸는 항상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또 소심하게 또 그걸 저희가 그거를 타겟으로 아, PP 네. 아 PPL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네. 어떤 샴푸예요? 얘기해주세요. 뭐 근데 협찬 상품은 공평하게 다 언급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 네, 다 들어오니까 네. 왜냐하면 소외감 느끼죠. 아니 내가 옛날에 상품. 썼던 건가 해서. 아. 받은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옛날에 썼던 건 안 좋은 거니냐고 하시면 그 제품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네요. 네. 자, 이 곡은 퀴스트 있는 자이언트 양화대교입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침착맨 그리고 주우민 작가가 함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해봤습니다. 자, 풀버전은 언제든지 땡튜브 1호점, 2호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4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통흑마늘 항상 리을 기억받침이 맞는 것 같아요. 꼭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집에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전기밥솥으로. 기가 막히죠. 너무 달콤하고 맛있던데요. 그거 맛들이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쏙쏙 빠지고.
왜? 아, 자작하느라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중국매미 컬러감 좀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 중국매미라니요. 아니 채팅창. 중국매미 아니죠. 그거잖아요. 이 머리가 어디 머리더라? 에? 이 무슨 조이서 머리 아니야? 조이서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가? 근데 그 형 그 가발 쓴 거가 기억나서 저 가발 썼잖아. 아. 그거 큰일 날 것 같아. 어떡하지? 너무 실례 같아. 주인서 가발? 아 그러네. 주인서 뭐가요? 조이서. 아 조이서요? 조이서는 반 아니에요? 이렇게 반. 아, 맞아 반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안쪽이에요. 이거, 안쪽. 이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겉감 속박 반포 조이서. 아 그래서 나온 게 중국이야. 그거보다 더 맞는 거야. 한번 찾아봐. 중국 한국매미 그냥. 한국매미. 후승모도 있었어. 후승모. 응? 후승모. 그냥. 후승모가 뭐야? 몰라. 후승모. 갑자기 그게 왜 나와? 후승모. 별명. 후승모. 무슨 뜻이야? 후여친 알아요? 후여친. 후여친이 뭐죠? 후남친 후여친. 뭐? 나중에 생긴다고. 아.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아, 지금은 생긴다고. 없지만 나중에. 공매도 같은가? 어, 뭐 그런 그런 비슷한 거. 그것도 먼 포티가 있었는데 뭐였지? 먼 포티였더라. 영 포티 말고 뭐 있었는데 그죠? 릴 포티. 릴 리틀? 아니 뭐 릴. 네 맞아요. 릴이 그 래퍼들 아, 이름에 많이 붙잖아. 네. 뭐 릴. 뭐. 그게 리틀이란 뜻이야? 어. 릴이? 리틀. 릴 웨인 뭐 이런. 릴 웨인. 조그만. 릴이야? 릴 보이. 어. 조그만한 뜻이야 릴. 릴 포티. 어 괜찮은데요? 멋있는데요? 램님 아, 같아요. 아 나 뭐 릴 릴 뭐 낚시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 리틀. 아 릴. 어. 아 릴 포티. 힙 포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힙하잖아. 아 진짜. 카메라나 뭐 이런. 힙 포티요. 릴 매미. 제 별명이 너무 많으세요. 별명 부자야. 중국 매미까지 생길 줄 몰랐네. 아니 그 생긴 거 아니잖아요. 네? 생긴 거 아니잖아요. 중국 매미 별명 된 거예요. 타격감이 클수록 별명 유통 기한이 길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한 3년 쓰일 것 같은데. 꽃매미라고.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꽃매미. 꽃매미는... 꽃매미라고도 하나? 아, 예. 중국 꽃매미 아니야 원래 그 저 플레임이. 어떻게든 꽃 하나 집어넣으려고. 미들네임이 꽃이네. 몇 년 전에 되게 많다가 또 이제 안 보이더라고. 어, 근데 형 이렇게 쓰니까 쭈키 마우스 같아. 그러네요.
캐틀벨이라고 하신 분이 쳐다볼까요? 캐틀벨. 와 진짜네. 캐틀벨. 예, 캐틀벨 쳐다볼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진짜 웃기네. 캐틀벨. 아니 어떻게 캐틀벨? 어? 타격감이 클수록 오래 가는데 이것도 몇 달? 아 캐틀펄 이거 캐틀벨. 오래 가겠는데. 캐틀펄 캐틀펄. 아 오늘 별명이 별명의 어떤 무슨 미쳤다. 용광로야 별명의 용광로야 여기. 어. 어. 어우 PT 할 때 캐틀벨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캐틀벨로 많이 쓰는데. 근데 내가 캐틀벨이 됐어. 캐틀벨 저주하다가 딱 느낌이 한 8kg짜리. 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분해? 네? 분해? 아 내가 감격. 내가 돌리기 감탄. 전문인데 베텐로한테 밀렸다. 아 감탄. 너무 감탄. 감탄. 너무 잘 지었어. 어. 캐틀벨이라니. 딱이야 딱. 근데 이게 자꾸 밀리네요. 나중에 때 뭐야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이 가만히 좀 물을 좀 밀려요 조금씩. 여기 부드럽게 나오는데 사양 탓인가? 아 조금 느리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 중에 캐틀벨이랑 중국맴이랑 뭐가 더 세요? 오늘요? 예. 네. 중국맴이는 불쾌하죠. 캐틀벨은 캐틀벨 무서워 넘기는데 당사자도 어 뭐야 네. 진짜 캐틀벨이네? 네. 인정 인정하고 무서워 넘길 수 있는데 중국매미는 이제 그 진짜 중국매미 그 자체처럼 억까당하는 불쾌한... 기분이 들죠. 세상이 아하. 나를 억까한다. 아하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 아 찾아보고 지금 불쾌감 속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압승이네 압승. 중국매미 집사기 돈 주고 하는 거 진짜 어, 진짜 이뻐요 머리가. 아니 진짜 이뻐요. 네, 진짜 이쁩니다. 난 진짜 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런 별명을. 얼마나 이 안쪽이 어? 또 금발을 또 처음 하셨기 때문에 작가님이 어울려요. 네. 지금 칭찬하는 거에 약간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오히려 난 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막 스노우보드 고수 같은 머리다. 라고 한데 실제로 잘 타신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죠? 중국매미가 있는데 반포매미 뭐라고요? 이거 이게 뭐야? 작가가 뭐 이거를 해? PD도 아니고 PD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야? 여기 피치촌이 하는 거잖아. 피치촌 어깨가 올라가네. 아, 아까 또 만났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시던데 더 돌려달라는 뜻이라고. 아 돌려달라고. 아. 더 돌려라. 더 돌려. 자 가겠습니다.